이게 고려 마을이야. 고려와 해녀의 이야기가 있는 이곳. 누가 부르는 것 같아. 누가 부르는 것 같아. 불러? 근데 언니 이렇게 부른 것 같은데? 언니? 예. 언니래야지. 응, 그러면. 언니래야지. 어디야? 언니! 언니야! 그래. 내가 누구냐? 누구냐? 나 누구냐, 왔어요! 도대체 누구냐? 언니! 목소리가. 어머머머! 언니. 목소리가 듣던 소린데? 언니! 예.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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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랐어! 저도 도련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우리 엄마 참말로 이뻤어. 아이고 말봐라. 키가 그냥 훤칠했고. 그런데 나는 왜 여태 하나 더 길렀다. 뭘 이렇게 많이 갖다니까. 세상에. 언니! 미국은 아들 때문에 간 거야? 내가 애를 낳았을 때 그 시대가 언니 싱글맘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였어요. 아, 처음부터 싱글맘이었어? 네네. 그럼 결혼식을 안 했어? 전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애만 난 거야, 언니. 여기서 살 자신이 없었어, 언니. 그럼 막 계속 구설수에 많이 올라야 되고 애 그냥 목에다 걸고 이러고 미국 간 거 아니에요? 어머머머. 누굴 불러, 이거를? 어머. 눈이 내리네 외로워지는 내 마음. 누구랑 같이 사는 게 저한테는 한 26년 만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또 언니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실수 없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됐지만 설레임이 더 컸다고 해야 될 거예요. 언니들의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도 주고 싶고 행복한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언니! 잘 지냈어, 언니? 잘 지냈어. 나 이렇게 같이 살게 돼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언니는 어때? 일단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너 진짜.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너무 좋고, 내가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네가 언니가 마음이 푸근할. 언니들 먹여 살릴 수 있어. 알았어, 알았어. 언니. 언니. 완전히 취미 이사 왔다고 또. 한다고, 싼다고 했는데 모르겠어, 언니.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리고 너무 감사해. 이렇게 와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 아이고, 그래. 집 좀 보여줘. 집에 들어가야지. 이걸 언니? 아, 좋아요. 와, 근데 여기 바다가 있어서 너무 좋다. 우와, 여긴 집이 또 있네. 와, 천장이 넓어서 좋다, 언니. 첫 번 멤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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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일로 앉아. 진짜 난 언니들 나도 언제 나도 저기에 합류하나 나도 좀 갔으면 좋겠다 식구 됐으면 좋겠다 나 이렇게 진짜 바랬어 언니야. 그랬는데 어떻게 딱 돼서 난 너무 좋아. 나 어제 진짜 여기 온다고 나 새벽 3시에 잤어 언니. 잠도 못 자고 소풍 가기 전날 언니 왜 가슴 뛰듯이 막 가슴이 뛰고 언니들이 과연 날 반가워해줄까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많았어. 아유 궁금했어. 얘기는 안 해주고 누굴까 생각해보라고 그러고 그랬는데 절대 비밀이라는 거야 이게. 나 그래서 나 막 언니한테 이거 나 됐다고 얘기하고 싶은데도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난 진짜 너무 좋아 언니. 아이고 네가 좋아하니까 너무 좋다. 영란이도 너무 좋아했어. 그치. 영란이가 어머 수영아
막 너무 잘 됐다고 막 펄쩍펄쩍 뛰더라고. 그리고 내가 언니들 모르잖아. 그래서 내가 막 여기다가 수첩에다가 내 영란이한테 막 물어봐서 뭐를? 뭐 이렇게 뭐 좀 정리를 좀 해봤어. 아, 또 영란이가 나한테 씹었을 텐데. 아니 아니야, 씹은 거 아니고 언니 이렇게 원숙 언니의 주의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원숙 언니의 주의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거 했어. 읽어봐. 영란이가 언니 뭐 열이 많고 이렇게 꼭 손 선풍기를 들고 다닌대 언니가. 그리고 무엇이든 잘 먹고 잘 잔대. 그리고 최애 음식이 떡볶이라며 언니. 그리고 저기 언니 속상해하지마. 아 이게 크게. 아 영란이보다 노래를 못한대. 언니가. 아 영란이보다 노래를 못한대. 언니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언니 언니 영란아 격진격진이야. 진짜 혜은아 나는 그래도 좀 기대했는데 노래 못해. 그리고 혜은이 언니는 청양고추 많이 하려면 언니 청양고추 엄청 좋아해. 근데 나도 청양고추를 좋아해 언니. 그다음에 신거 못 먹는데 언니 신거를 못 먹는데 언니 자세히 알아 언니. 근데 언니 언제 밥솥 못 연다고 했어? 첫 회였어, 화제. 나 처음에 첫 회에서. 아 그래 언니? 이제는 언니가 밥솥 잘 연다고. 아 이제 하는 거 많아. 아 그래? 아 콩나물도 따고. 저녁 혹시 떡볶이 할 때 내가 옆에서 조수 했잖아. 아 진짜 언니? 그래. 그리고 어묵도 이제 잘 자른다고. 내가 다 잘랐어. 진짜 언니? 어이 잘랐어. 그게 언니 대단한 일이야? 그러니까. 아니 언니! 그게 대단한 거야? 내가 보니까 웃겨. 그렇지 언니. 아,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명 우리랑 같이 그거 할 친구는 멤버. 누굴지 누가 그렇지? 멤버가 왜 이렇게 언니? 궁금해? 되게 궁금해. 누가 올지. 맞아. 아. 정말 아기자기하다. 이렇게 막 벽에다가 바닷속을 그냥 벽에다가 그려놨네. 도대체 우리 집은 어디야? 우와. 국내 슈퍼마켓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곳인 모양이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나. 아유 안녕하세요. 이 멍기까지.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제가요. 네. 이제 이 동네에서 좀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뭔지 아시는 분들 그냥 문제가 우리 동네 보시면 돼요. 동네 슈퍼에 예 본인들이 그려주시고 본인들이 보시면 돼요 진짜. 오케이. 야 재밌는 동네네. 6번지 어? 여기다! 여기야, 8번지! 야, 뭐야, 벨도 없고 이거 어떻게 불러야 해? 여보세요? 저기요! 여보세요? 저기요! 아이고, 참말로 큰일 났네. 저기요! 저기요! 어? 누구 부르는데? 뭐라 그러는 불러? 거야? 누가 부르는 소리 나. 저기요! 누구야? 아무도 안 사세요? 어머, 어머 미안해. 누구지? 뭘 문이 열려야 안으로 들어가지? 누구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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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누구? 어머나 어머나. 저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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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저예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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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춤이로는 펜싱을 가지고 있고요. 저기 춤이로는 태권도를 좀 해요. 그리고 이번 친구들한테 광주댁이라는 좋은 닉네임을 받아가지고요. 참 기분이 좋아요. 기분 나빠 죽겠어. 아유 그게 뭐가 기분 나쁘니? 네가 예쁘니까 그러는 거지. 와 정말 눈이 오네. 이불 빨래고 뭐 그냥 눈이나 팍팍 쏟아졌으면 좋겠다. 눈싸움이 나게. 거의 한 횟수로 3년 동안 방송을 쉬었죠. 같이 삽시다잖아요. 더불어 내가 같이 살아보고자 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 한 분은 연기로서 한 시대를 거쳐가신 분이고 한 분은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가수분이고 또 한 분은 여성으로서 나의 로망이기도 한 다시 일을 시작하기에는 가장 좋은 프로가 아닌가. 어머, 너야? 우와, 여기야? 어? 엄마. 어?
뭐야? 이 목소리가 많이 듣는 소린데? 오메 이것이 누구단가? 아니 왜?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TV로 봤던 레전드생. 어, 그래? 난 소름 끼치는 거 봐. 아니 어머 신기해. 야 너. 예? 아니 어쩌면은 얘 방구제네. 아무. 어머머. 야, 야 그나저나 반갑습니다. 어, 진짜로. 저희 어머니 TV 저 토지에서 제 어머니로 나오셨던. 제 어머니 하셨잖아 이미네. 어, 내가 이미. 아. 귀여워. 살아온 내 딸이네. 아이고 내. 그런 어머니는 치마끈 주고 살았어. 아이고. 무시나? 야가 어머니가 그냥 막 보는 거 봐. 그래요. 막 본다 캐도 내 얼마를 허고 살아야겠어. 아니 근데. 에, 에. 딸은 좋은데 너 돌싱이야? 너 돌싱이야? 아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어 나도 한 번도 안 했어. 문수가 반갑다. 아 한 번도 안 해. 야 이연이하고도 어머 소윤이 언니. 우리 30년이 넘었어 언니. 나 30년의 관계요. 어 그래? KBS에 TV 넌... 문학관 할 때 처음 생겨가지고 언니 우리 문학관 같이 친구로 저기 나 여수. 기억도 안 나는데 아무튼 같이 했어. 그랬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아유 시끄러워. 내가 얼마나 팬이었는지. 아유 시끄러워. 일단 좀 앉아. 예예 예. 아유 여기 앉아. 일단 난 안심이지만 너 네. 물을게. 집안일 같은 거 잘하니? 아 생긴 거는 이래도 이게 잘해요. 걱정하지 됐어, 마십시오. 됐어. 제가 음식 잘하면 항상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알았어. 제가 어디를 가도 항상 제가 위에요 요즘은. 근데 역에서 내가 막둥이잖아. 아, 예, 막내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내가 막둥이라는 거예요. 요리를 하고 청소하고. 아, 청소하고 그런 것도. 내가 그런 걸 다 할게. 내가 언제 이걸 막둥이를 해보겠어. 좋아. 아, 든든하다. 아니 그리고 민숙이가 광주 쪽이라 음식을 맛있게 할 것 같아.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수제비뿐이 못하니까 1년 내내 수제비만 드실 생각 마셔. 어 난 수제비 너무 좋아. 어 그래. 나도 진짜 수제비만? 어. 제가 갑자기 악을 쓰더라도 놀리지 마세요. 아니야 고맙다 얘. 아니 되게 여리셔갖고 방송 볼 때마다. 나 안 그래. 아 진짜? 그래. 아 좋아요. 아우 예. 언니 그러니까 민숙이는 처음에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방송국 미용실원 인사할 때도 저렇게 했어. 어, 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공채 안문숙입니다. 딱 이렇게 인사하고. 제가 그랬어 언니. 그래서. 그걸 다 기억하시네. 그리고 자꾸 이렇게 옆에서 웃고 계시지 마세요. 심장 벌렁거리잖아요. 나의 레전드. 가수 되고 싶었어? 저 일집 냈잖아요, 일집. 오, 노래도 잘해? 노래 잘해. 문숙이 노래가 뭔지 모르지? 그렇지, 모르죠. 제목이 불 좀 꺼주세요. 켜주세요. 켜주세요. 불 좀 켜주세요. 불 좀 켜주세요. 해봐, 한번 해봐. 불 좀 켜. 주세요. 어머 또 섹시한 노래야. 외로운 제 마음에. 오. 이게 노래방에도 있습니다. 안문숙이 치면 나옵니다. 불 좀 켜주세요. 꺼주세요예요. 외로운 내 마음에 불을 좀 켜주시오. 사실 나는 그 오기 전에 그 전 여기 출연했던 선배님들 경진연이라든가 김청 씨는 뭐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아니 그럼 환갑이란 말이야? 환갑 치렀습니다. 나는 얘가 늘 어렸을 때 그 모습만 있어 언니. 그러니까. 내가 얘 처음 봤을 때 모습만. 언니도 내가 처음 TV 문학관에서 봤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머리만 조금 희끗희끗해졌지. TV 문학관 때 무슨 역이었어? 아니 나는 그 흑조라는 프로였는데. 맞아 흑조. 응 흑조. 그 무슨 섬에 가서 찍었었어. 저기 여수의 사도라는 섬에 가서 언니. 나 이제 막 데뷔했을 때야. 내가 19대. 무엇을 그렇군 봤어? 만날 보는 바다고 갈매기인디
우리 언니, 우리 아버지 사시던 데가 저 그냥 말이여라. 누구랑 눈이 맞아서 손주른한테 벼락을 맞았나? 후닥거리를 헌다는 거 본 게 살긴 살아부럽구만요. 또 하나 내가 기억하는 거는 막 저러잖아. 근데 되게 언니 쟤는 섬세하다. 어? 내가 제가 왜냐면 네가 나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도 막 이렇게 맞아요. 문학관 그것도 이렇게 딱 이쁘게 포장해가지고 해가지고